안녕하세요. 신탁고 소연표입니다. 오늘 또 신탁법의 기초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탁법 1조, 2조, 3조를 중심으로 알아보겠는데요. 신탁법은 이제 여기 1조에 보시는 것처럼 이 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 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법적 법률 관계. 요거는 이제 우리 민사법적 법률 관계를 얘기하시면 되고요. 법률관계라고 하면 이제 권리 의무를 형성하는 관계라고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탁은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3자 간의 법률관계라고 하면 위탁자의 권리 의무, 수탁자의 권리 의무, 그리고 수익자의 권리 의무가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법률관계라고 하면 당사자 간의 권리, 어떠한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가 있는지 이를 규정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탁법 2조, 신탁의 정의 되게 중요한 조항이죠.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 이제 우리 위탁자라고 표현하죠. 재산을 가진 자, 신탁을 설정하는 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 이것이 바로 수탁자입니다.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저희처럼 신탁회사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 설정,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 여기 수익자입니다, 수익자. 일정한 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의 신탁의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 관계다. 요약하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시키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를 위해서 그 재산을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의 신탁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 관계를 말한다. 이거죠.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이제 이익, 수익자 이익을 위하거나 그 밖의 신탁의 목적 달성이기 때문에 신탁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설계하는 신탁 계약 내용이 아주 다양해집니다. 뒤에서 설명드릴 거고, 제가 주로 이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는 바로 상속 증여 목적으로 신탁한다고 하면,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의 신탁의 목적, 그래서 그 밖의 신탁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즉, 상속의 목적 또는 증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탁을 하는 법률관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신탁법 2조는 결국은 위탁자와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어떤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즉, 일종의 도구의 개념입니다. 이 도구를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그런 구조이고요. 3조로 넘어가보게 되면 되게 중요한 조항입니다. 이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고요. 이제 공익신탁을 빼고 나면.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이게 우리나라 신탁의 거의 100%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계약에 따라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유언, 위탁자의 유언에 따라서 하는 경우, 아니면 이제 3호가 조금 특이한데요. 신탁의 목적이나 신탁 재산, 수익자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입니다. 위탁자가 스스로 수탁자가 된다. 위탁자가 바로 수탁자다. 이걸 이제 우리가 강황상 용어로 자기 신탁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통은 타자 신탁, 즉 위탁자, 수탁자가 다른 타자 신탁을 얘기하는 건데, 즉 우리 신탁법은 자기 신탁을 하나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좀 익숙치 않은 개념이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으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우리 유언 대용 신탁도 마찬가지죠. 유언 대용 신탁은 여기는 이제 어떤 계약 관계가 있는지는 나와 있진 않겠지만 결국은 이제 위탁자와 수탁자의 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보는 유언 대용 신탁은 바로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이고, 만약에 위탁자가 유언 대용 신탁에서 돌아가셨다 하게 되면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라서 신탁 재산을 귀속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언 대용 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했을 때이 집행되는 신탁에서 배분하는 법률 관계는 민법상 상속법이나 아니면 민법상 유언에 따른 의무 이행이 아니고요. 이거는 순수하게 위탁자와 수탁자가 한 계약에 따른
이 신탁재산의 배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상속이라고 하기도 어렵고요. 유증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률관계에서는 계약에 따라서 수탁회사나 수탁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거죠. 계약에 보면 위탁자가 돌아가 있을 때이 신탁재산을 수익자한테 어느 재산을 몇 분의 몇의 비율로 배분하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위탁자의 사망이라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수탁자가 바로 이거를 위탁자와 수탁자의 계약에 따라 집행해주는 구조이죠. 그래서 우리 이 민사법상으로는 유언내용 신탁의 이 집행, 즉 신탁재산의 배분은 민법상 상속도 아니고 유증도 아니고 사인증여도 아닙니다. 그냥 위탁자 수탁자 간의 유언내용 신탁이라는 계약에 따라서 이행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탁자의 유언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신탁을 죄송합니다. 설정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이걸 이제 우리가 강항상 용어로는 유언 신탁입니다. 이 유언 신탁은 위탁자의 유언이 유언에 따라서 신탁을 설정하기 때문에 위탁자 생전에는 신탁이 설정되지 않습니다. 위탁자 사망 시에 유언의 효력에 따라서 수탁자가 유언 집행자가 되어서 유언 집행을 하는 방식이 바로 신탁의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전에는 신탁이 없고 유언 신탁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다가 위탁자가 돌아가시게 되면 유언의 효력에 따라서 유언에서 정한 대로 수탁자가 유언 집행자가 돼서 새로운 신탁 설정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유언 내용 신탁인 이 3조 1항 1호에 따른 계약 방식의 유언 내용 신탁하고 유언 신탁하고는 완전히 다른 법률관계를 구성하게 되고요. 여기서 헷갈리시면 아니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설정 방법을 위탁자와 수탁자의 계약과 위탁자 유언에 따른 걸 보았습니다. 이 자기 신탁은 이제 위탁자의 선언인데요. 좀 아주 생소한 개념이고 요거는 다음 기회에 한번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탁을 설정한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신탁법 4조에 따라서 신탁의 공시 해야 됩니다. 등기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 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되게 중요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아니면 자동차, 선박 이런 것들을 수탁받을 때에는 등기 등록을 반드시 해주셔야 이 제3자가 압류를 했을 때에도 이거는 내 재산이 아니라 수탁자 재산이 아니라 신탁 재산이기 때문에 압류가 안 된다. 이렇게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등기 등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방법 등으로 신탁 재산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뭐 휴대폰에다가 휴대폰 신탁 맡겠다라고 휴대폰에다가 신탁 재산임을 표시를 해줘야죠. 이 휴대폰은 신탁 재산이다라는 표현이 명심이 돼야 됩니다. 좀 특이하긴 하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신탁은 하게 되면 신탁의 공시와 대항 요건을 갖추도록 해야 됩니다. 예. 오늘은 신탁의 기본적인 목적, 신탁부의 목적, 신탁의 정의, 그 다음에 신탁 설정 방법을 알아보았고요. 신탁 설정 방법은 위탁자 수탁자의 계약이 대부분이고, 우리가 유언 대용 신탁도 위탁자 수탁자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위탁자가 사망 시에 유언의 효력에 따라서 신탁이 별도로 설정되는 유언 신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약상으로는 유언 대용 신탁은 생전 신탁, 생전에 이미 신탁이 설정되는 거죠. 유언 신탁은 위탁자 사망 이후에 유언에 따라서 유언 집행자가 신탁을 설정하는 이렇게 해서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보고요. 여러분들이 주로 다루는 것은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탁의 설정, 신탁의 정의, 신탁의 공시와 대항 이세 가지 조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